저만의 새로운 앨범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자켓 촬영을 하면 좀 더 이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실내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캐럿들에게 더 이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자켓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몰랐어 아무것도 힘들어도 you don't have to be alone 돌아와줘 들을 준비가 되었어 이서라도 내 말 들린다면 다시 내 눈에 널 비추게 자켓 촬영 제 자켓 촬영은 자켓 입어야죠.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여러분들도 도전하세요. 네. 오늘의 컨셉은 도전하세요. 네, 저 이제 도전 시리즈 만들려고요. 네. 정한이의 도전. 약간 도전하기 싫어지는데 정한이의 도전. 어디야 너? 아 형 마음속이지 어디야? 마음속? 어 잠시만 아 그렇게 보면 안 돼 쑥스럽단 말이야 색깔만 다른 쌍둥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 브로라 그러죠 요즘 브로 시대에 굉장히 약간 신기한 것 같아요. 오자마자 풍경 너무 예뻐서 좀 놀랐어요. 근데 날씨 쌀쌀하지만 좋아요. 이제 산타야고에 와서 차가운 공기 되게 마시니까 그 옛날에 새벽이 아니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기분? 초겨울에 그 새벽 냄새 그 아침에 겨울 냄새. 차가운 냄새 있잖아요. 겨울 냄새죠. 그걸 이렇게 겨울 냄새는 좋아하거든요. 네. 저희 이제 앨범이 겨울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 캐럿들은 네. 이제 겨울 냄새를 맡으면 우리 세븐틴이 생각나지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 여기는 지금 산티아고 해변가입니다. 약간 LA 같아요. 날씨가 산티아고 되게 칠레가 되게 춥다고 들었는데 매우 좋습니다. 되게 햇빛이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든 누우려고 대단해 역시 난 형 여기 누워봐 난 리스펙해 제가 이 장소를 사실 이 촬영을 오기 전에 그 현장 답사 사진으로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정말 자연을 사진에 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나 돌아버릴지도 몰라 차라리 그게 더 맘 편할 것 같아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걸 한다는 게 너무나 아파 아무렇지 그래서 올라올 때 되게 불편하시죠? 아니요 굉장히 편하시죠 왜냐면 저는 삼성동 갈치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래바닥이어도 저는 갈치발로 이렇게 힘차게 올라올 수 있답니다 갈치 와. 댄스! 두두두두두두두두 실내에 이어서 이곳에서도 세븐틴 자켓 촬영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여기.
여기는 서울!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또 다르게 한국에서 자켓 촬영을 찍게 됐는데 확실히 이 배경과 환경과 그리고 또 저의 이런 감정도 다르기 때문에 되게 재밌고 색다르게 많이 찍은 것 같아서 아마 이번 자켓은 조금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지금 일부러 약간 세븐틴의 옛날 노래들을 틀고 있는데 내가 그때 그런 풋풋한 감정들을 끌어오면서 재미있게 잘 찍어보겠습니다. 밝고 웃는 촬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좀 평상시에 저희가 정말 재밌고 웃고 떠드는 그런 느낌들, 자연스러운 느낌들 그런 걸 이제 사진으로 담고 있는 중입니다. Oh baby, I want to say hello. I want to say hello. 안녕 저 반가워 When you see me girl 우리 어제 봤잖아 아니잖아 봄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계절이라서 이제 그 겨울 지나가고 모든 것들을 시작한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다음 봄까지 계속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약간 꽃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신사동의 느낌 신사동의 느낌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꽃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미안해요. 노란 장미라고 하시던데 이제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꽃까지 이렇게 같이 촬영하니까 기분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제 사진에는 꽃을 베개처럼 활용해가지고 뭔가 좋은 꿈 꾸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찍었었던 것 같아요. SBT 스킨케어 여러분도 꽃이 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보니까 누가 꽃인지 잘 모르겠죠? 네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나는 꽃. 저희 지금 이렇게 정규 앨범도 다양한 모습을 캐럿분들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컨셉으로 찍고 있고요. 다음 촬영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첫 촬영은 원욱이 소경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촬영 느낌은 약간 인디 밴드 고독하고 그런 인디 밴드들의 그런 감성을 담은 그런 컨셉입니다. 오늘 밴드명 한번 지어주실래요? 원우 아이들. 원우 아이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그냥 돌렸다가 원래대로 돌리면 돼요.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약간 뭔가 예술적인 느낌이 많이 풍기는 그런 현장인데 너무 재밌는 공간인 것 같고 저랑 곱승 무슨 강사비? 무슨 강사비냐면 약간 좀 멋있는? 뭐 뿌리는? 약간 그런 강사비였어요. 네, 이제 촬영 끝났습니다. 어차피 해도 해도 안 돼 쟤도 걔도 얘도 안 되면은 아무 말도 되지 않는 주문이라도 Damn 수화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 가짜 동방사 야야 그럴 때가 있잖아 나 내게 다가지 뭐 하는 거 같죠? 아무것도 안 지만 보고 있잖아 나 너한테만 일어나 주고 고민이 또 오늘은 조금 저의 악동적인 모습을 내면의 악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븐틴을 보고 불날 때까지 박수 이때다 싶으면 저 박수 퍼프하게 해야 돼요. 퍼프하게. 그 슈아가 한 퍼프 하잖아요. 제가 또 퍼프 쓰면 퍼프죠.
약간 이제 파티에서 저희들끼리 이제 즐기는 저희 파트가 공연을 보러 온 아이디어 록 공연. 그 전 컨셉이 공연을 좀 하는 약간 록 밴드적인 컨셉이었다. 이제 보는 컨셉을 했는데 보는 컨셉이 되게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여름. 해먹을 오늘 처음 사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눈 뜨고 감고 있게 해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말 저는 촬영도 촬영이지만 굉장히 휴양지에 오고 약간 여유를 즐기는 느낌이고요. 멤버들도 해먹에 누워있고 침대에 누워있고 한데 이런 곳에서 정말 하루만 딱 놀다 갔으면 좋겠네요. 후가미 가미 용파리 파리 용파리 운동이 덩이 우리끼리끼리 오케이 에너지 넘쳐 좋아.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돌멩이로 이 돌멩이로 제발 밤엔 내가 여기서 누구의 맛을 맛을 줄게. 9899 라인이죠. 9899 뭔가 승관이 형이 아까 보시다시피 버논이 형한테도 뭔가 이렇게 어깨동무도 하고 저한테 어깨동무 하는 시기 있었는데 더 뭔가 친구처럼 그런 분위기도 났던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전 되게 그냥 친구랑 사진 찍으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약간 그냥 승관아 사진 찍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승관아 뭐 그런 느낌? 아, 네. 승관아 승관아 자연스러웠던 모습이 네. 어떻게 자켓에 담겨질지 너무 네. 기대가 되고 저는 그럼 이제 곧 또 다른 촬영 준비를 하러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누가 일로 와. 안 멋있으면 잡아내. 안 멋있으면 잡아내. 야하. 필리핀에서 정규 2집 자켓 마쳤습니다. 저희도 진짜 너무 가슴 설레네요. 얼른 앨범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준호 향찬 각오 한마디. 네 이번 정규 2집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더 보답하는 세븐틴 되겠습니다. 와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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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 이거 할 말이요. 세븐틴 형 제가 파이팅을 하고 싶었는데. 아, 네. 같이 해봐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정규이집 대박나자 하면 같이 파이팅 해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규이집 대박나자 파이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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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